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. 아, 어떡해.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. 아, 저거 정말 아픈데. 이거? 아프냐. 당연히 아프죠. 침소리 들리는 걸 파내야 되는데. 아, 그래. 목욕만 하고 그만. 그게 끝이에요. 아니 몇 개 안 남았어요. 해. 이제 됐어. 다 됐어 이제. 다섯 개 남았어요 여기. 다섯 개? 네. 맨날 다섯 개를 이제. 아까 열 개 했으니까 다섯 개 남았죠 이제. 다섯 개 했으니까. 2개. 2개. 됐어 이제. 다 됐어 이제. 닦고 약 발라야지. 아유. 아이고, 내 죽을 뻔했네. 이쪽 여기를 짜면은 이 잇몸까지 아파요. 그 정도로 아픈 줄은 몰랐어요. 정민이 와봐. 왜? 뭐 더 해야 되냐? 물어볼 게 있어서. 뭐? 이 포톡스. 내가 아까 봤는데. 아니 효과는 시술 3일부터 주름 개선? 뭐 어디 보톡스 맞으시려고요? 장모님 맞으실 때 없어? 왜 없어? 맞으면 소용없어요. 효과가 4개월까지 지속된다는 건 뭐야? 아니 그러니까 장모님은 이거 사랑하세요. 이거 보지도 마세요. 왜? 하면 좋지. 장모님 남았잖아. 이거 대부분 사람에서 부작용 안 남아요. 이게? 예. 근데 나는 난다 예. 이거지? 내 피부 자체가 그렇다는 거. 안 맞는 거니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. 뭐 좀 물어보자. 우린 냉면 먹고 갈까? 우린 냉면 먹고 갈까? 냉면을 뭘 먹어요? 그럼 굶고 그냥 가라고? 아니 아침 드셨는데 아점 먹었는데 뭘 또 먹어.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. 냉면 먹고 가면 되지. 땀은 제가 흘렸어요. 고생은 내가 있지. 장모님은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. 얼마나 아팠는데. 아프다고 뭐 배고프다. 점심시간인데. 점심시간은 이따가 과일하고 야채 조금 드릴게요. 그것만 드세요. 어디 가서? 아유 알아서 드릴게요. 걱정 마. 자. 얼굴 한번 봐봐요. 얼굴 한번 봐봐. 살성은 좋다. 좋은 게 그렇게 부작용이 잘 나? 아 이거요? 살성하고 상관없어요. 나랑 안 맞는 거예요. 아, 근데 나는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몸도 잘 들고 뾰루지도 잘 나고 이 피부가 안 좋은 피부야. 아, 예, 피부 좋은 피부예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점심 잘 샀습니까? 그래. 예. 지금 엄마한테 가는데. 지금 엄마한테 가는데. 잘났지? 아픈데? 네. 어이, 완전 처가살이를 하고 있네. 네, 처가살 1박 2일입니다. 엄마하고 만나기로 했었나?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러지? 사돈 대접을 해야 되잖아. 엄마 당황했죠. 미안해서 부른 거죠, 뭐. 맨날 장모님이랑 어울려 있으니까. 노인분들이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정말 외로우면 남보다는 사돈이 가까울 수도 있어요. 일단 얘기할 수 있는, 공유할 수 있는 화제가 자식 얘기가 같이 있잖아요. 만나서 얘기하면 좋죠. 굳이 남을 사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.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좋으면 제가 좋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. 여보세요? 내려오셨습니까? 예, 빨리 내려오셔. 예.
진짜. 슬슬 이유가 들려오는 거야.